숙제는 집에 놔두고 와서 안 됐고, 시험은 엉망이고. 뭐가 원인인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고? 너무 놀았어. 오케이. 뭐, 일단 인사하는 건 옛날에 배웠죠? 그래서 뭐? Hi and 해도 되고? Hello는 아니고, Hello and. 하이 앤. 뭐 하는 거. 그랬더니, 아이고야. 이거 뭐야, 셔플 걸려있구나. 미안. 셔플 좀 켜고요. 네, 하이 앤. 그랬더니, 또 인사하는 거죠? Hi, Sam. 하이 샘. 자, 그래서 이 과에서 조심해, 중요한 거꼭 알아야 될 건, 등장인물이 몇명 나오던가요, 대화에? 5명. 이 중간에 대화가 한번 바뀌는데, 3명 나오죠, 한번 대화에. 대화가 2번 있고요. 한 대화에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람 누구예요? 아, 지금까지 할아버지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N과 쌤이 나왔죠. 둘은 서로 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둘이 아는 사람, 아는 사이라는 거. 아무래도 친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이 쌤, 헬로 쌤한 다음에, 그 다음에, Grandpa, this is Sam. Grandpa, 어떻겠어요? Grandpa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죠. 잘했고요. 자, 근데 이 말이 Grandpa, this is Sam이죠. 자, Grandpa, this is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그렇죠. N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랜파더는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고, 그랜파는 할배, 이런 느낌이고. 아니, 그냥 친근한 느낌이라고. 어? 준호야, 전부 얘기했지? 어?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딱, 이런 거 아니라고. 비슷한 느낌의 말이 있다고. 응? 알겠습니까? 할배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응? 할아버지 이런 사람도 있고, 응? 어르신 뭐 이런 말도 있고, 느낌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grandfather하고 grandpa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느낌이 다르다고. 응?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 파파 이렇게 하는 거하고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N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랜파는 N's grandfather라는 거. 이게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의, 아, N의 할아버지고요. 됐습니까? 그럼 둘은 무슨 사이야? N과 그랜파는 가족 관계죠. 됐습니까? 가족이죠. 친척 가족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쌤하고 그랜파는 처음 만난 거죠, 처음. 그럼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은 누구야? 앤 양쪽 다 알고, 쌤하고 그랜파는 처음 만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쌤. Sam, this is my grandfather.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앤이 하는 말이죠. Sam, this is my grandfather. 됐습니까? 야, 니들 근데 왜 자꾸 늦게 와? 어? 자, 지금까지 대화가 하나가 끝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화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뭐? Hi, Peter. 하고 또? Hi, Sam. 이런 다음에. Sam, this is my cousin. 오케이. 자, 지금까지 등장인물. 쌤이랑 피로랑 그 다음에 커즌 어떻게 써요?
C-O-U-S-I-N. 오케이. 자, 이 말, Sam, this is my cousin 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야? 피터죠. 그러니까 피터는, 자, 얘들 둘이는 이미 아는 사이고, 얘들 둘이도 뭐야? 가족이죠. 사촌이니까. 사촌 관계죠. 됐습니까? 그럼 얘들 둘이, 샘과 이 커즌은, 여기에 피터즈라고 쓰면 되겠네. 피터즈 커즌. 피터의 사촌. 피터의 사촌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든가요? 이름에도.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Sam. This is Sam. 피터가, 자, 여기 이제 뭐라고도 쓸 수 있어? 데이브라고 쓸 수 있죠. 됐습니까? Okay, this is Sam. 이렇게. Dave, this is Sam. Okay, 그 다음? Okay, nice to meet you. 어떻게 써요? M-E-E-P 맞아, 그래. 나이스 중간에 you. You. 그러니까, Nice to meet you, Dave. 이렇죠. 오케이, meet은 무슨 뜻이야? Meet, 어. 만나다야. 만나다. 단어 시험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 오케이, 그럼 만나다면 무슨 시야? 하다시. 승빈아, 내가 1회를 먼저 올려놨는데 왜 굳이 2회부터 풀어서 내니? 참, 오늘 1회 풀이 할 거 아니겠니? 빨리 해. 참, 내가. 자, nice to meet you. 시험 잘 쳤어요? 왜 못 쳤어요? 어?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거를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데? 자랑입니까? 아니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번에 똑바로 하세요. 네.